안녕하세요. 브이로거 주식회사의 대표 이태준입니다. 협업형 영상 제작 사스 브이로거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근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협업형 디자인 소프트웨어들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디자인 분야에서는 캔바가 어도비 포토샵의 점유율을 많이 뺏어오고 있고요. UI 디자인 분야에서는 피그마라는 툴이 어도비 XD의 점유율을 거의 다 가져왔습니다. 이와 다르게 동영상 편집 시장에서는 아직 협업형 소프트웨어가 나오지 않아서 여전히 어도비 프리미어가 지배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미어 등 기존 영상 편집기들에는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선 영상 편집자들을 위한 통합된 어셋 생태계가 없습니다.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배경음악이나 폰트, 효과음 등 수많은 어셋들이 필요한데요. 문제는 이 어셋들을 모두 파편화된 외부 서비스들로부터 하나하나 모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써야 합니다. 둘째로 기존 편집기들에서는 협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업에서 영상을 만들 때는 편집자가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영상을 동료에게 자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상을 보여줄 때 반드시 1시간 이상 걸리는 긴 인코딩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 피드백 루프를 여러 번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인코딩에만 10시간 이상을 쏟아야 합니다. 또 편집자들끼리 실시간으로 분업하여 작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명이 컷 편집, 자막 추가, 음악 추가 등을 순서대로 다 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작한 영상을 다양한 플랫폼에 배포하는 과정에서도 시간을 많이 써야 합니다. 인코딩하는데 다시 한번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여러 플랫폼에 각각 업로드하기 위해서도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브이로거는 영상 제작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이러한 고통들을 없애줍니다. 첫째로 브이로거는 영상 편집자들을 위한 플러그인 생태계를 제공합니다. 편집자들은 페이지를 벗어날 필요 없이 영상 제작에 필요한 재료나 툴을 모두 찾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피데믹 사운드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유튜브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3만 개 이상의 고품질 배경음악을 프로젝트에 바로 추가할 수 있고요. 또 Synthesia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이렇게 AI 아나운서가 입력한 내용을 읽어주는 영상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 디텍터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이렇게 음악 비트에 맞는 편집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외에도 유저들이 필요한 플러그인들을 직접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는 생태계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플러그인들이 무궁무진하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협업이 매우 쉬워집니다. 영상의 초안이 완성되면 프로젝트 링크를 동료에게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료는 웹브라우저에서 프로젝트에 접속해서 영상을 즉시 재생해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통 과정의 가장 큰 병목이었던 인코딩 과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 프로젝트 내에 특정 객체를 정확하게 지정하여 코멘트를 달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동시 편집 기능을 지원해서 한 명이 자막을 추가하고 있는 동안 다른 한 명은 효과음이나 음악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완료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이로거는 영상 배포 과정을 자동화해줍니다. 배포할 소셜미디어 채널을 선택하고 배포 예약 버튼만 누르면 브이로거 서버에서 인코딩부터 업로드까지 자동으로 처리해줍니다. 때문에 배포 과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편집기를 닫아도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존 영상 편집, 피드백 반영, 그리고 배포에 소요되는 시간을 90%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15년부터 영상 편집 기술 연구를 시작하여 2018년 브이로거를 앱스토어에 먼저 출시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152만 다운로드를 달성했으며 이렇게 지난 7년간 쌓아온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브이로거 웹 서비스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브이로거 웹 서비스는 이번 3분기 MVP 버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브이로거의 메인 타겟 유저는 B2B 고객들입니다. 해당 고객들을 인터뷰한 결과 이들은 개인 유튜버들에 비해서 협업 과정에서 훨씬 더 큰 고통을 느끼고 있었고 전문성 있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어셋과 스킬을 필요로 했습니다. 때문에 기존 영상 편집기들이 갖추지 못한 브이로거의 협업 기능과 플러그인 생태계가 이들의 고통을 없애줄 페인킬러가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브이로거는 기존 영상 편집기들과 비교해서 웹 기반, 협업, 플러그인 생태계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우선 아직 가장 인기 있는 영상 편집기가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와 애플의 파이널 컷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설치형 소프트웨어의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협업 기능을 지원할 수 없고 플러그인도 윈도우 버전과 맥 버전을 모두 개발해야 해서 생태계 확장에 큰 제약이 있습니다. 한편 최근 웹 기반 영상 편집기 시대에 동이 트고 있는데요. 비드아이오라는 영국 회사가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드아이오는 기업보다는 개인 유저들을 타겟해서 쉬운 영상 제작을 위한 템플릿 등의 기능에 집중하고 있고 협업 기능이나 플러그인 생태계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브이로그는 기업 고객에 집중하여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협업 기능을 내년 1분기 제공할 예정이며 정교한 영상 편집을 도와줄 플러그인들을 타 회사와의 파트너십과 자체 개발을 통해 이미 공급 중입니다. 나아가 유저들이 직접 플러그인을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기술적 준비도 완료해두어 플러그인의 양적 확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런 제품을 카카오벤처스, 두나무앤 파트너스, 스파크랩으로부터 받은 4.7억 원의 시드 자금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브이로그의 현재 수익 모델은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무료로 기본적인 영상 편집 기능을 사용할 수 있지만 프로젝트 저장 공간을 2GB 이상 사용하거나 고화질로 영상을 저장하려면 월 35,000원의 유료 플랜을 구독해야 합니다. 또 향후 스토어에서 판매되는 플러그인들은 수익의 20%를 수수료로 브이로그에 지불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타겟 유저들을 다수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캔바의 경우 현재 9천만 명의 사용자 중 대부분을 구글 SEO 마케팅으로 확보했습니다. 구글의 디자인과 관련된 키워드, 예를 들어 초대장 만들기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최상단의 캔바 페이지가 나오고요. 이 페이지에 들어가면 초대장 템플릿들을 보여주며 캔바로 초대장을 만들어보라고 권유합니다. 마찬가지로 브이로거도 구글 SEO 마케팅을 신규 유저 확보의 주요 채널로 삼고 있는데요. 영상 편집과 관련된 그러면서도 트래픽이 높은 영어 키워드들을 타겟해서 비디오 컴프레서나 유튜브 비디오 다운로더 등의 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료 툴로 다운받은 영상을 브이로그를 사용해서 추가 편집을 해보라고 권하면서 진성 유저로 전환시킵니다. 그래서 SEO 마케팅을 시작한 지 세 달밖에 안 됐지만 오가닉 트래픽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월 7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숫자는 경쟁사 비드아이오가 2년 7개월 걸려서 만든 숫자입니다. 브이로그는 서비스 개발 및 마케팅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인재들을 국적에 상관없이 모았습니다. 대표자인 저는 개발자 출신으로 브이로그 서비스 기획 및 기술 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웹이나 사스를 만든 회사의 CTO 출신 가간이 브이로그 웹 개발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웹이나 사스를 개발하며 얻은 웹 기반 영상 처리 기술과 클라우드 아키텍처 노하우가 브이로그 웹 개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상 편집 앱 키네마스터 출신의 서기현님이 모바일 개발을 이끌고 계시고 또 SEO 전문가 줄리안이 브이로그의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유명 투자자 메리 미커는 앞으로 인터넷에서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스토리텔링을 할 줄 아는 기업들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를 누구나 쉽게 그리고 협업하면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들이 무궁무진한 성장을 앞둔 초입 단계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캔바에 투자해서 2년 만에 16배 투자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편집 시장에서도 누구나 쉽게 그리고 협업하며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브이로그가 제공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브이로그 이태준 대표님이었습니다. 이제 투자자분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 이제 이미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발표를 하시면 저희 이제 영상이라든지 그런 전문가 집단들은 워낙에 이제 좀 진입 장벽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들만의 커뮤니티가 굉장히 탄탄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어라든지 파이널 컷의 전문가들이 워낙에 많이 있고 오래 전통적으로 이제 진행을 해왔잖아요. 이 회사들이 온라인으로 이제 웹으로 서비스를 하게 될 경우에 저희와 이제 좀 경쟁이 좀 되게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왜 기존에 있는 회사들은 어떤 이유에서 외부로 전환하는 게 더 어려울지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이제 이미 이쪽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생태계에 들어와서 되게 다양하게 그런 플러그인들을 만들어야지 저희가 원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면 이 커뮤니티를 저희가 가지고 올지에 대한 전략을 좀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신지요? 네. 네.
일단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기존 어도비 같은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잘 공급하고 큰 매출을 내고 있는 그런 테크 자이언트들과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지, 온라인에서 왜 이들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지 않을지 먼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영상 편집기뿐만이 아니라 뭐 그래픽 디자인 툴 포토샵이나 뭐 UI 디자인 툴 어도비 XD를 제공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 디자인 툴 쪽이 먼저 온라인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캔바나 피그마가 이 어도비가 그동안 온라인으로 빠르게 옮겨오지 못하고 있는 그 틈을 타서 빠르게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기회를 놓쳤는데 이번에 영상 편집 쪽에서는 어도비가 온라인에 힘을 많이 주지 않을까, 그들의 흐름을 움직임을 이제 면밀히 조사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윈도우나 맥 같은 이렇게 네이티브 기반의 영상 편집 기술을 외부로 옮겨오려면은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 R&D를 시작하고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은 DNA상 그리고 여태까지 쌓아놓은 자산상 이제 네이티브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에 이 어도비가 그 Frame.io라는 영상 피드백 사스를 1조 이상 주고 인수를 했는데요. 이 말은 결국에는 영상 편집은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나 프리미어로 네이티브 환경에서 하고 이렇게 만든 영상에 대한 피드백 기능만 온라인으로 옮겨오려고 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들이 이미 잘 매출이 나고 있고 기술이 다 쌓여 있는 이 네이티브 환경에서의 영상 편집기에 계속해서 투자를 할 것이라고 이 인수권을 보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어떤 거였죠? 저희 전문가 커뮤니티라든지 저희 이제 플러그인을 이제 좀 많이 이제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에 예. 이제 유입이 이제 필요할 텐데 전문가 네. 커뮤니티 유입은 어떻게 계획하시는지요?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유저들이 직접 필요로 하는 것을 개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플러그인 생태계가 중요하다고 이제 느꼈던 게 이제 온라인 스토어 제작 사스 시장에서 쇼피파이가 시장을 장악을 하게 된 그런 전략을 보고서 이제 영감을 얻게 됐는데요. 쇼피파이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스토어를 만드는 핵심 기능만 제공을 하고 7천 개의 부가 기능을 통해서 다양한 니즈들을 충족을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봤을 때 개발자들이 웹 개발자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저희 기존 영상 편집기에 부가 기능을 달 수 있게 쉬운 API 문서를 제공을 하는 게 일단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확실하게 줘서 플러그인 수익의 80%를 가져가게 해서 이제 이 플러그인 개발자로서 수익을 충분히 가져가는 이런 성공 케이스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추가적인 플러그인 개발자 유입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예. 키밸류 벤처스 김현수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말씀해 주신 부분들 중에 이제 경쟁사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사실 그 동영상 협업 툴이라는 것이 저는 좀 어느 정도 가치수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중에서 사실 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다른 경쟁사들이 이 아이디어 좋다 해서 바로 카피해서 이제 뛰어든다면은 사실 어떤 경쟁력을 더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사실 말씀해 주신 게 어떻게 보면 플러그인 생태계인데 이 플러그인의 기능 같은 것들도 사실 이 카피를 해서 다시 다른 플랫폼으로 내보내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이제 회사만의 서비스만의 경쟁력을 생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웹 기반 영상 편집 서비스를 만들려면 이제 웹GL이라는 그래픽 기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저희는 이제 모바일 서비스를 지난 7년간 하면서 획득을 하게 됐고요. 이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모션 그래픽이나 비디오 효과들을 이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핵심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플러그인들을 넓혀가야 이제
훨씬 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 그래서 경쟁함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는 첫 번째로 웹 환경에서 이런 고급 영상 편집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가고요. 그거는 저희가 모바일 개발을 하면서 얻어온 노하우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누가 먼저 이 플러그인의 크리티컬 매스를 달성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쇼피파이의 사례를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7천 개의 앱 생태계를 구축하고 나서부터는 사실 아마존도 온라인 스토어 제작 사스 시장에 진입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미 그 쇼피파이 앱 스토어 생태계에서 돈을 벌어가고 있는 개발자들이 이미 확고하게 많고 그리고 유저들도 온라인 스토어 개발할 때 필요한 수많은 부가 기능들이 7천 개나 여기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아마존이 공급한 그런 온라인 스토어 제작기를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 그리고 크리티컬 매스가 분명히 있는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사업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이 플러그인 생태계를 크리티컬 매스를 가장 먼저 확보하자 이게 저희의 경쟁 전략입니다. 이제 나중에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영상 편집할 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떨림 있는 영상을 손떨림 보정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가로로 찍은 영상에서 대상체를 추적하면서 세로 영상으로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영상에 있는 배경 노이즈를 제거해준다든지 등등 정말 많은 기술들이 필요한데요. 이것들을 여태까지의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들은 다 자체 기술 개발로 하나하나 기능을 추가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만큼 기존 편집기들과 외부 플러그인들의 연결, 호환성에 신경을 많이 안 쓰고 하나하나 추가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시중에 나와 있는 영상 편집기들은 굉장히 많지만 아직 어느 누구도 이렇게 다양한 영상 편집 관련 니즈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주는 그런 쇼피파이 같은 소프트웨어가 없는 상황입니다.